그러면은 오늘의 두 번째 작품 GTA 5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많이 질문해 주실 때마다 답변 드렸지만은 렛츠 플레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라인을 플레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생방송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현재 PC 버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프리오더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고 나온 다음에 구매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제가 나름 신뢰한다라는 사이트들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PC 버전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저 또한 지금 약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게 잘 안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픽 카드가 그냥 그 중 그래픽 카드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보다 밑에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보이는 바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660을 권장 사양으로 GTX 그래픽 카드를 놓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680인 상황에서 일단 그래픽 설정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는 거는 이 게임이 PC에서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접근을 할 거고요. 만약 게임플레이를 원하신다면 좀 게임플레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걸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언젠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올리게 될 렛츠 플레이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많이들 올리실 걸로 예상되니까 그거를 권장합니다. 이번 생방송에서는 그쪽이 이제는 최소한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흥미로운 게 그래픽 처음부터 메모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보여줘요. 제게 이 기가 담고 있는 상황에서 텍스처를 가장 많이 메모리를 소모하는 걸로 드러나는데 왜 밑으로 안 내려가니? What the? 한글화는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어색해요 이게. 마우스 What? 이게 눌러준 다음에 내려가야 돼요. 오케이. 텍스처 품질이 보통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처음에 제 그 컴퓨터 사양으로는 보통 아주 높음 높음 아주 높음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데 약간 이걸 넘긴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한 모든 옵션을 한 중상 정도로 맞춰놓고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 게임플레이 들어가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일단 녹화를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는 돌려봤는데 한 초반에 한 3분 정도를 플레이했습니다. 플레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불러오고 있을 동안 경계 없는 창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수많은 그래픽 옵션들만 보더라도 PC 버전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정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인지 아니면은 지금 뭐 드라이버가 업데이트 안 됐는지 오늘 아침이었나 어젠가 오늘 아침일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죄송한 제 카드가 GTX 쪽이니까 그 GTA용 드라이버를 새롭게 내놔서 그 업데이트 또한 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해도 문제가 없고 지금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왼쪽 하단에 FPS 켜둘 거고요. 로딩 또한 상당히 길어요. 근데 굉장히 약간 뭐 960, 970 뭐 이런 그래픽 카드이긴 하지만은 그쪽으로 그 정도 사양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잘 돌아간다고 해요. 제가 현재 이 게임을 중상 옵션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60fps를 아주 여유롭게 물론 이 좁은 공간이지만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바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그래픽에서 제가 이걸 처음에 켜져 있을 때 어이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게 V-Sync 모니터의 그 재생 빈도와 게임의 재생 빈도를 맞추는 거죠. 이거를 켜주게 되면은 23으로 고정이 돼요.
제 모니터 재생빈도가 60인데 그래픽카드가 충분히 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지 PC 버전으로서 지금 최소한 중간 그래픽카드라 볼수 있는 거에 제대로 최적화가 안 됐는지 960, 70 정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60으로 딱 맞춰진다고 하는데 예, 23으로 고정되면서 처음에 어이없었어. 이거 엄청 렉이 느껴지는 이 화면. 어쨌거나 당연히 V싱크를 꺼줄 거고. 근데 이제 V싱크를 끄게 되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예, FPS가 유지가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60, 70, 80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고정적인 예, 30이 낫다라고 할 만큼 FPS는 고정적인 게 좋죠. 고정적인 게. 아, 그리고 언급을 해야 되는데 GTA 5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만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본인의 이제는 역량, 정신적 성숙도 뭐라 부르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요. 뭐 폭력성, 성적인 부분, 모든 그런 예,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청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면은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과 이제는 그 시청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는 보호자와 미성년자 이렇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예,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키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하는데 약간 특이했어요. 이것도 화살표를 지금 누르게 만드니까 그다음 엔터 키를 누르게 만들고 마우스와 WASD 키를 누르는 거에서는 참 맞지 않은 예, 방향이죠. V싱크를 끄면은 정말 괜찮은데 켜놓고서 30을 유지하고 싶단 말이죠. 제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긴지. 게임 음향 지금 제 기에는 약간 큰것 같은데 또 적절하다고 예, 측량 쪽에서는 나오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께서 어느 쪽으로든 문제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GTA 5를 플레이해 봅시다. 처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뭔지 몰라서 검색까지 했는데 총알의 총알 그 수라고 하네요. 알트 키를 누르고서 캐릭터 변경. 변경 안 되는구나. 예, 보시면은 근데 그 텍스처 지금 현재 중상, 약간 상, 높은 그래픽 상태이고 다른 것들도 대충 이제는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픽 지금 보면은 그, 예, 물 지금 빠져나온 거나 빛 번쩍번쩍 하는 거. 근데 또 제가 콘솔용 버전들 많이 봐왔는데 PS3 버전보다는 지금 좋다라는 느낌인데 물론 지금 아직 많이 안 봤으니까 판단 내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몇 시간 콘솔 버전들을 봐온 상황에서 그, 예, PS4 정도의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려나? 예, 번역 어감도 잘 살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전혀 무리 없죠. 이제 도시로 갔을 때 궁금한데, 뭐 그건 여러분과 함께 직접 알아가 보도록 하죠. 메뉴에서는 31fps에 고정되는 또 이상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메뉴에서 막 버벅거린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게임 플레이와는 달리 지금 이게 최적의 상태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패치를 통해서 고쳐나갈지가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그리고 예,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라든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 또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아하. 아 그리고 PC 버전 이거 빼먹을 수 없죠. 1인칭 모드. 예스.
1인칭 모드가 있어요. 더 가기 전에 오케이. 아하. FPS 게임 할 때 이걸 확인해 주는 게 항상 좋은데 총알 구멍 얼마까지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계속 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총알 구멍 이전에 있던 게 사라지는데. 웝! 오케이, 폭발할 줄 몰랐어요. 이거는 제가 멍청했네요. 당연히 GTA에서 총을 예 차에 겨누고 있으면 당연히 폭발하지. 세이브가 어디서 시작되나 볼까요? 자동 세이브, 어? 자동 세이브가 없나? 아니면은 거의 미션 시작 단계에서만 자동 세이브가.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예, 컷신 또한 넘길 수 있는 버튼이 없어 보여요. 이거는 컷신을 넘기지 못하는 게 확실한 것 같은. 아니면 이스케이프 일시 중지 뒤로. No, no, no. 아, 저거 안 터지다니 전구가 저런. 오케이, 오케이. 쭉쭉 갑시다. 자막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팬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혹시 자막이 아예 안 보이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일단 방송에는 자막은 다 보이. 아, 일단 제 머리통 머리를 가리는 게 있었나? 아까 전화기 같은 게 있었죠. 이게 이 정도로 그냥 하자. 근데 예, 자막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보죠. 자막은 제가 의도적으로 켜 두었는데 원래 켜져 있었지만 있다는 걸 확인했고. 다른 부분에서 과연 자막이, 예, 자막은 이렇게 있는데 스크린 킬, 크기 밝기, 기본 조준, 예, 자막의 위치 바꾸는 건 없어 보이네요. 예, 좋죠. 근데 뭐 또 비록 왓치독스를 게임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뭐, 웬만한 오픈월드 게임들로 치면은 예,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도시나 이런 데 가야지. 아까처럼 바보같이 플레이하지 않았어야지. 그만 넘길 수 없어 진짜. 이거는 야, 버튼을 모르나 아니면은 no. 그리고 녹화 시작 액션 리플레이 키기 지금 F1, F2 그 PC 버전에서 지금 출시 전에 많이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녹화를 하고 말고 하는 거 맞나? 뭐 편집기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PC 버전의 특기였고 콘솔에서도 이런 게 있었나 모르겠네. 편집기가, 그러니까 녹화기가. 어쩌나 계속 하고 있던 말이 뭐 팔크라이라든가 팔크라이 4, 왓치독스 그 최신화 버전 그 그래픽 향상 모드 를 사용했을 때 뭐 그런 게임들에 비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죠. 오히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텍스처가 진짜 예, 좋죠. 지금 겨우 높음밖에 안 했는데 아주 높음 텍스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메모리가 엄청나게 더 많이 사용된다고 뜨니까 예, 제가 사용하기가 뭐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 컴퓨터에서 지금 70fps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예,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됐다는 거죠. 게임에서는 사실상 예.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게임들에 비해서 전혀 나빠 보이지 않는데도 기름통 같은 걸 맞추면은 애들이 터질라나. 아, 앞에 쏴야 되나? 예, 터지려면은 굉장히 많이 쏴야 했죠. 예, 포기하죠. 내 체력 같은 거 있나? 오케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초록색 바가 체력이겠죠? 캐릭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역시 GTA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고 총 맞았을 때나 움직임이 부드럽죠. 오케이. 광록님께서 자막 위치는 옵션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조정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예, 컷신이 초반에는 뭐 튜토리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넘길 줄 알았는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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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안 넘어가네요. 예, 이거를 나중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 자신에게 스포일러 하기 싫어서 계속 예, 플레이를 컷신들을 넘기려고 했는데 예, 이걸 통해가지고 What? Nope 뒤로 제가 지금 키보드로 하는 게 what the 오케이 넘어가자.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자막이 이제는 요 최하단에 나오게 만들 수도 있는데 뭐 일단 가려지는 게 아닌 이상 이대로 계속 갑시다. We move quick, we can beat the train. We're getting there. Man, I'll believe in this bird when I get eyes on it. Coming our way. Be cool. We ain't made this yet. 눈발 휘날리고 있고 해가 지금 뜨고 지고 있고 아마도 예, 역시 광원이라는 게 얼마나 시각적인 거에 효과를 많이 주는지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Yes. 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지금 더 좋지 못해서 최상으로 몰돌린다는 게 아쉽네요. 아니면 그걸 실험하는 것 자체가 약간 주저할 단계라는 게. 그래서 지금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래픽 카드 향상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1년 늦게 나온 게임에 대해서 콘솔 쪽으로 특히나 맞춰져 있는 거를 최상으로 못 돌린다니. 예스 예스. 오케이. 별 다섯 개네. 나중에 게임 내에서 별 다섯 개면은 경찰 끝나지 않고 군대 동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PC 버전을 위해서 얼마나 잘 돌아가고 그래픽이라든가 게임 메카닉적으로는 살펴봤지만은 예, 스토리 같은 거는 제가 전혀 알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You come near me, she's fucking dead! Stay back! GTA4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깨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은 특히나 예, GTA5를 들어오는 게 이제는 GTA 플레이하는 걸로 한 5년만? 예, GTA의 분위기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경찰 학살이라는 게 He did not die a hero's death, but he was a man. Our Lord was crucified. 어, 쉣! 실수로 녹화를 시작해버렸네. 지금까지 다행히 렉은 없었고 또 예, 방금 전까지 있었던 렉 제가 아, 아닌데 아직 방송 나가지도 않았네요. 오태님이, 오태섭님이랑 아싸님 아싸님은 마이클이 배신을 한다라고 예, 지금 저도 방금 버퍼링 걸리고 있는 게 보이네요. 어, 1분 단위로 버퍼링이 걸리는 건 아닌 듯 하니까 네, 일단은 계속 가 보도록 하죠. Your son James. He's a good kid. He's a good kid. A good kid. 오케이, 지금 제가 잘못 Why? 생각한 게 그래픽적인 부분을 보여줄 거면 처음부터 GTA 온라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물론 GTA 온라인도 스토리라인이 조금 초반에 시작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거 끝나고 나서 괜찮을라 어?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오케이, 스페이스바가 넘기는 거였군요. 하씨 오케이, 어 지금 이제 좀 광활한 공간이다 보니까 바로 50 50으로 떨어지네요. 44 굉장히 안 좋다. 예, 제가 지금 상으로 텍스처 맞춰놓은 거 낮춰놔야 되겠어요. 오케이, H 누르면은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다 해보기로 하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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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네, 운전을 한번 해보자. Caps를 누르면 특수 능력. Caps. Caps가 아 여기 있지. 음흠. 다시 시작. 아, 이제 바깥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예, 온라인으로 가진 말죠. 여기서 계속 할 텐데 예, 고층 건물 많고 도시 심장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느려지는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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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오케이, 이거 라디오죠. 라디오 꺼야 되는데. Nope. 어, 차량이 충돌했을 때 머리 움직이는거나 사소한 디테일들이 원래 완성도라는 걸 만들어 가는 거죠. 오케이.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그재그 능력. 아, 여기서 지금 30을 유지 못하네요. 아, 근데 굉장히 좋죠. 약간 거리를 벌리고 있지만은. 와호.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오케이, 1인칭 하니까는 글자가 잘려나가네요. 넙! Nope, 지금도 잘려나가잖아. 오케이. 디스플레이를 오케이, 이제 다시 정상화됐네요. 1인칭 모드가 좀 특수한 거다 보니까 자막을 그거에 맞추지 못했군요. 헤! 뭐! 넙! Nope.
Nope. We filming shit here, huh? Keep up, homie. Whatever, homie. 오케이, 긁히고 있는 거. 페인트 긁히고 있는 거 굉장히 좋네요. 아, 60, 어, 60이 유지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공중에서 조절하려면은 what? 오케이, 저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이용해서 하라고. 아하, V키. 오케이, 방금 오디오는 왜 잘렸는지. 오케이. 어, 보자. 사거리가 얼마만큼 되지? 물건들이 팍팍 튀어나오는 게, 어, 지금 저 위로 올라갔어? 사거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데, 오케이, 저 끝에 있는 저 배경에 보이는 건물들이 조금 변경되는 듯한? Kindergarten, 주차장 안으로. 창문 다 깨지고 저런 저런. Yes, yes. 경찰에 이제 딱 오케이. 어? 방금 저 사람 공중에 떠 있었나요 방금? 넙, 실수. 이거 컷, 캡스키 키는 거 굉장히 좀 어렵네요. 오케이. 예, 저 끝에서부터 조금씩 물건들이 튀어나오죠. 지금 고속도로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에이. 지금 오케이, 라디오 끄기 있다. 아.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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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Hey. Hey, look out for fools like me. 라디오가 들릴 틈도 없네. 어, 저 위에 비행기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이기에는 실제로 저 비행기가 있는 걸 거고 그냥 스카이박스의 일환은 아닐 것 같은데. 아직도 추격 못. 이렇게 숨어 볼까 이제는 한번. Nope. 뒤로. 엑스밧 이렇게. 이게 숨는 거군요. 이거는 오케이. 경찰 라디오 듣는 게 있네. 아,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옵션에서 인구 밀도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 또한 직접적으로 메모리 얼마나 뺐는지 결정시키는데 거리 척도 확장 원래 제 기본 옵션이 꺼져 있었는데 이게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은 그 뭐지 view distance 거리 그 렌더링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키워놨고 한번 줄여보자 이걸 최대한으로 최저한으로 낮춰보면 어떻게 되나 yes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래픽 중에서 예, 인구 밀도 다양성 거리 이게 그러니까 거리 척도 확장이랑 이거랑 좀 예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자 얼마나 달라지는가 FPS도 달라지는지 예, 바로 한 첫 번째 그 뭐지 신호등 정도만 넘기고 나니까 바로 불러오고 있네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작아진 듯 하고 뭐 노 인구가 작아진 느낌은 없죠. 근데 뭐 어디로 가야지 큰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것만 집어넣고 나서 이 기왕 이렇게 된 거 깨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간 다음에 GTA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픽 쪽으로는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도 알겠고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옵션창 보여드리면서 예 그 제 그래픽카드랑 여러분 그래픽카드랑 이제는 비교를 하셔가지고 맞추시면 될 거니까 This racist insulted me. Hey, what's up, bro? What you calling a nigga? No, no, I'm not calling nobody a nigga. Wait, what the fuck? I mean... Okay. 나중에 제대로 빠져들 때 so, Jimmy, 빠져보기로 하고 Are you sure you are man enough? Take the wheel and show me. Sure, okay. 이거를 뭘 팔겠다고. Okay, 한번 온라인으로 가봅시다. 다른 거 혹시 알아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은 버퍼링 있었다가 잠깐 없어진 것 같다가 다시 또 오케이 아직은 버퍼링 안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예 프레임이 근데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게 문제죠. 저는 차라리 이게 30으로 고정되면은 예 6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100% 30 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래픽 사양 좀 더 높인 상태에서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보이니까 30 락이 70, 80, 45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 아마도 경계 없는 창 모드에서 그런가? 이거는 제가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어요. 창 모드로 할 경우 이제는 모니터의 주사율과 이제는 맞지 않을 때가 적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 전체 화면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하고 한번 예, GTA 온라인으로 갑시다.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은 온라인 플레이 선택 초대 전용 그냥 선택 yes GTA 온라인 관련해서 약간 특이했던 게 있는데 그 예약 구매를 하면은 1밀리언일 테니까 100만 달러?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 달러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약 구매 했을 때 플러스를 준다고. Yes. 그런데 이제 저는 예약 구매하지 않고 오늘 이제는 한 8시인가 9시쯤에 구매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정식 출시된 다음 바로 사니까 그런 건지 예약 구매 특전이라고 550만 달러를 주더라고요. 예,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봤을 땐 진짜 예, 그러니까 텍스처나 전체적인 분위기만으로는 이 이상 예, 요구할 수 없을 듯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NTA 실링이 지금 그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예, NTA 실링이 그렇게 좋지는 키워놓진 않아서 약간의 그 끄트머리가 예, 각져 있는 게 느껴지긴 한데 어쨌거나 엔터를 누르면은 새로운 캐릭터 오케이
뭐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 엔터를 눌러주나? 랜덤 왼쪽 오른쪽 회전. 엔터를 누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오케이 약간 달라지는군요. 랜덤 한 번만 해보고. 오케이 유사 정도. 아 여기서 또 나눠지는구나. 뭐 이 정도로 해주고. 얼굴도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러 가지 장난이나 신경을 이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근데 능력치 오케이 의상도 한번 봐볼까? 스트리트 플래시 파티 과연 캐주얼이죠? 예스 아 아 선풍기 갖다 놓는다 했는데 여전히 오케이 능력치 보자 상관 내가 이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아니면은 아 할당 점수 이런 식으로 그래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저장 계속 아 캐릭터 한글 가능하나 봅시다 헤이 가능하네요 뭐 예 기대를 했으면서도 안 될 가능성도 약간 감안 예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러면은 뭐라 할까 오케이 예 역시나 그 끝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띄워야 돼요 띄운 다음에 다시 지워야지 다 되는군요 그냥 양 예스 건너뛰어요 제가 얼마 전에 녹화했던 게임톡에서 보셨으면은 예, 튜토리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과하는 거 예 그런 좀 문제 있는 생각이 좀 많이 퍼져 있지 않나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게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 온라인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초반에 스토리라인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시작하네 새로운 무기가 아뮤네이션? 탄약을 떨어뜨리면 F10 무기를 떨어뜨리면 F9 What? 뭔가 내가 돈을 번 아 탄약 떨어뜨리고 바로 죽는 거구나 오케이 예 밤이 역시 돼야지 빛의 그 효과를 잘 볼 수 있는데 멋지네요 오토바이 한번 타보자 아, 넵 가버렸네 경찰 불러올 마음이 없으니까 맨날 도망쳐야 되고 차를 몰래 뺏을 만한 곳 없나? 오케이 맵을 한번 불러와 보죠 그럴 M키가 뚜뚜뚜뚜 퀵 플레이 플레이어 감정 하 오케이 즉석 레이스 어허 지정 위치에 경유지를 설정 노 인벤토리 현금 오케이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알아봤자 의미 없는 것 같고 아 그러면은 휴대폰을 뭐 마우스를 써야 하는 그 전투 도중에 휴대폰을 불러올 일은 없겠다 싶으니까 사실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그래도 역시 방향키로 있는 게 조금 마우스 다섯 개 버튼 있으신 분들이라면 옆에 딱 눌러줘서 키는 이런 what?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저작권 걸릴 것 같아서 빠져야 돼요 너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놔가지고 저런 게 바로 이제는 GTA5 할 때 제가 조심해야 되죠 녹화 방송은 또 다른데 생방송이라면 특히나 아 보자 지금 내가 알아보고 싶었던 게 맵 같은 게 있나 헤이 이것 또한 역시 여기 안에 한글 입력은 좀 아니겠지
제가 현재 85만이고 아, 오케이 일단 빠져나가자. 오케이. 옆에 어떤 분이 스냅. 아 이거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셀카 사실상 셀카가 오케이. 갤러리의 저장 삭제. 어 하고 잠시만 내가 또 알아보고 싶었던 게 퀵 직업 대적 모드 랜덤 레이스 vs 노 작업 모드. GTA 5 온라인이 콘솔을 통해서 처음 나왔을 때 거의 한두 달간 한두 달도 아니라 거의 한 반년? 모르겠다. 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뭐 얼마까지 길게 이어졌는지 몰라도 초반에는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PC버전 지금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상한 뭐랄까요? 비공개 서버. 근데 아까 전에 분명 플레이어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 지금 무슨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온라인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아 지금 예 계정 이름이었구나 소우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저장돼 있다는 거 제가 락스타 계정이라는 걸 가진 적이 없는 만큼 스팀 계정 아이디와 알아서 연동시켜서 갖고 온 건가? 그래서 아까 소우님께서는 어떤 친구 목록에 계셨던 분일지도 예 확신은 없는데 어 보자 지금 묵자로 시작하시는 제가 한자는 더욱더 제가 기억 못하는데 예 묵자로 기억해요. 어, 그분께서 사양을 물어보시는데 최소 사양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픽 카드 쪽으로는 권장 사양이 GTX 660입니다. 예, 맵을 불러오는 다른 방법이 없나? 탭키 이렇게 탭키는 이거고 어, 그 다음에 아싸님께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 주셨고 기리님께서는 스팀판을 샀는지 물어보셨는데 예, 그냥 스팀에서 다 관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스팀판을 샀고요. 알렉스 PC님께서는 바모스 치노스? 스페인어인 건가요? 아마도 예, 저 아쉽게도 제가 모르는 말을 해주고 계시고요. 예, 뭔가 차를 한번 뺏어 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까 너 특수 능력은 역시 뭐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다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운전 도중에 휴대폰 사망하는 지름길이고. 아, 좀 더 밝은 구역 없나? 보자, 빛나는... 오케이, 저기 마인우드 산... 어, 넙! 산 꼭대기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산 꼭대기로 한번... 예, 이거... 가까이 보면 약간 역시나 다시... 어, 근데 방금 저거 철봉이 휜 게 내가 때려서 휜 거라면은 제가 때린 방향까지 감안해서 때린 물리 엔진이 GTA 4 모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이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준 어 그 게임의 요소였는데 GTA 5 또한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왔구나. 순간 이동을 하거나 한 번도 죽지 않았는데 죽어볼까? 아, 온라인에서 무슨 페널티가 있나 볼까요? 돈 빠져나가는지. 마지막 12발인데 이거 안 터지면 안 되는데. Nope. Damn it. 24발 먹으면 터질 줄 알았건만. 잠시만, 설마 기차 나오나?
예, 스팀 목록 말고는 온라인 쪽으로 제가 뭔가 기록이 남아있을 일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분께서 떠났다는 게 예, 그쪽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래픽 사양을 조금만 타협을 본다면은 예, 60fps로 이 광활한 도시를 돌아다닐 때도 유지되면서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스팀의 친구 목록에 들어가 있는 분이 지금 소우님이라면은 지금 막 순간 이동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 없이 부드럽게 지금 절 따라오고 있는 것 또한 부드럽게 저를 깔아서 뭉개는 것 또한 예 연결 상태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패시브 모드라든가 부활은 뭐였지? 아까 전에 녹화를 한번 시작해볼까? 액션 리플레이 키기. 액션 리플레이 켜짐. 점프 한번 해보자. 두 번 해보자. 자, 액션 리플레이 끄고. 저장이 됐나? 아, 내가 킨 저장을 해야 됐던가? 액션 리플레이 켜보자. Yes, yes, yes. Hey. 오케이, 방금 그거를 이제는 저장 44 클립으로 켜졌네요. 지금도 저장되고 있다는데. 오케이, 경계 없는 창모드의 장점이 보자. 바로 이게 어디로 저장됐는가를 제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은 문서 파일에 락스타 게임즈 GTA 5 유저 뮤직 클립스. 오케이, 있네요. 오케이, 한번 보자. 얼마나 지금 빠르게 잘 스크린샷을 그냥 저장했네요. 왜 스크린샷만 저장했지? 영상 저장이 아닌가 보네요. 액션 리플레이가 제대로 못 사용하고 있나? 예, 스크린샷을 저장하는 게 액션 리플레이인 것 같아요. 전혀 이름과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녹화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아, 오케이. 아하,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은 헤이! 헤이! 이렇게 녹화 저장. 넙, 이번에도 영상이 왔다. 예, GPG 왜 더 이해가 안 되네. 그 온라인일 도중에는 예, 게임을 정지시킬 수 없다 보니까는 화면은 정지하지만 순간 이동하네요. 어허. 이렇게 액션 녹화 이쪽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아쉽게도 영상 녹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글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그냥 텍스트 이거에 대해서 본 적 있는데 GTA 온라인에선 주식시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GTA 온라인에서 재밌었던 것 중 하나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주식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PC 버전을 안 넣을 거거나 아니면은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안정화를 위해서 아직 적용하지 않았거나 예,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네요. 글쎄요, 지금 총알도 다 썼고 뭐 게임 내에서 지금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있나? 보자. 아, 이스케이프 눌러야 지도. 오케이. 이스케이프 눌러야 지도라고. 뭐우. 어허. 아하. 도말 타냥. 예, 지금까지 다 아까 전에 온라인 말고 원본 원래 게임에서도 이런 거 다 나왔었고 대화가 있으면 여기에도 다 저장이 되었어요. 게임 플레이 하고 있을 동안. 하. 예, 이런 것도 있군요. 그렇고. Yes, yes. 제가 예, 더 이상 현 단계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없네요. 여러분께서 특별히 제가 해봤으면 하는, 알아봤으면 하는 궁금하신 사항들 이런 거 있다면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또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 답해 드리는 걸로 해보고 이제는 끝내도록 하죠. 만족스럽습니다. 매우 만족스럽고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는 재밌으면 되는데 콘솔에서 나왔던 얘기들 사람들 플레이하는 거 봤던 거 다 감안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모자 언제 날아갔지? 꺼주세요. 왜 위로 가는 게 안 되지? 무조건 아래로만. 마우스 중간 버튼이 이거 불러오나? 맞네요. 마우스 중간 버튼 클릭하면 불러오네요. 그리고 오케이. 연기 떠오르는 거나. 좋아. 아하. 불빛. 오케이. 지금 여러분께서 뭔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1, 2분 정도만 타고 다니다가 이 도시 이름이 뭐지? 도시는 모르겠는데. 이만 끝내도록 하죠. 제가 만약에 렛츠플레이 같은 걸 할 계획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을 거면은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했을 텐데 나중에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건 몰라나? 라스트 팀 스탠딩 총격전. 오, 한번 해볼까? 보도에서만 다운로드 중. 지금 그냥 완전 FPS 온라인 게임으로 변모하는 건가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GTA5 온라인에서 그 오랫동안 적용되지 않았다가 이제는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와우. 소리를 그냥 아예 차단시켜야지 이러면. 되었던 걸로 아는데 그 뭐지? 그 페이데이 그거 강도. 은행 강도 되는 거. 레이드라고 그냥 했던가? 그래서 막 계획도 짜고 이 플레이어와 이 플레이어가 이제는 후방을 엄호하고 있을 때 두 명 이제 안쪽 들어가서 이제는 그 물건들 막 뺏어 오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진짜 지금 두 명밖에 못 들어가는 플레이어 두 명이면 된다인 건가? 참가 중인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지? 고정 무기 피스톨? 아이템, 날씨, 말감, 점심.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지도 선택. 이건 바꾸는 거. 아침, 점심으로 하고. 사람들, 라디오 이렇게 있구나, 라디오가. 오케이, 꺼. 그러면 됐다. 다시 게임 소리 키고. 2명에서 16명까지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면, 설정 확인. 오케이. 그러면은, 플레이. 오케이. 여러 가지 모드가 있죠. 네. 그래요. 지금 싱글플레이에서 스토리 같은 거는 제가 쭉 플레이하면서 게임에 대해서도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니까 이런 온라인으로는 제가 얼마나 자주 채널에서 다루게 될지 모르는 만큼 오늘 하는 김에 모드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최대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죠. 이거 FPS 모드도 있고 한번 그 깽단 그 뭐지? 그 뭐라 해야 돼요? 계속 강도짓 하는 거 그것도 있는지. 사람 엄청 그냥 참가하고 16명이 다 차고 나서 들어가나 보네요. 저런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예외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팍팍 들어오네요. 오케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고 하지 않았나? 한 명 더. 매치메이킹 허용. 플레이. 플레이어 초대를 오케이. 이젠 플레이?
참가하고 있으면 기다리세요. 12명까지 아니었나? 아, 이제 시작됐구나. 오케이, 세션을 시작하는 중. 오케이. 준비한 물 다 마셨군요. 마우스로 플레이하는지 게임패드로 플레이하는지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뭔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플레이어 보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걸 얼마나 플레이했는가 그 등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1등급 이거 67등급이 있어요. 와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콘솔 거는 콘솔 거를 여기로 PC 버전으로 가져올 수는 있었는데 한번 가져오면 다시는 돌려가지 되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그 처음에 GTA 온라인 그 락스타 소셜 클럽 들어간다 했을 때 떴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콘솔로 플레이하던 분이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한 것 같고 계정을. 오케이. 팀 작업 중에 당신의 화살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상대편의 레이더에 당신이 포진한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왓? 오케이. 총격전. 노프. 헬리콥터 타면 안 되는데. 배틀필드 많이. 노프. 이거 안 되는데. 함께 작업하는 분은 제트키. 오케이. 망해 봅시다. 배틀필드와 같은 형식이라면 노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노프. 마우스로도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노프. 잠시만. 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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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스. 오케이,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나 앞으로 가는 방법을 몰라. 됐다. 오케이, 오케이. 게임패드, 게임패드. 좋았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게 저를 살렸네요, 이번에. 관전 중인데 깔리겠습니다. 와우. 오케이, 이거 일정 고도가 유지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총 쏠 수 있나? 그때 나와서. 오케이. 운전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60fps 돌아간다는 게 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저희 열 몇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 오케이, 어딨어? 저기 있죠? 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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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만 내리도록 하죠. 죽기 전에. 근데 운전할 거 딴 거 없나? Nope, 다시 타야 될 것 같아요. Damn. 저기 차 하나 있다. 오케이, 올라갈 수 있죠? 오케이. 빨리. 아군 도와주러 갑시다. 콩님께서는 GTA 5 싱글 렛츠플레이는 안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예, 할 겁니다. 할 예정인데 오늘은 PC버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고요. 실행하는데 오류 없는지 지금 사실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었으면 좋았을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스팀 페이지에서도 대놓고 오류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는 게 만약에 그 알파벳 캐릭터를 쓰지 않는 윈도우즈 8.1만 해당했던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데 그 한글 캐릭터를 국내에서라면 보통 그렇겠죠. 한글 캐릭터를 이용한 윈도우즈 계정을 만드셨다면은 설치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설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행하는데 오류 있다라고 해야 되려나? 네, 저는 예전에 그 슈퍼파워2 설치할 때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약간 게임 여러 가지 다룰 때 괜히 번거롭지 않으려면은 처음부터 영문으로 만드는 게 좋다는 걸 알았죠. 예전부터. 그래서 혹시라도 한글 글자를 이용하고서 있다면은 아마도 번거롭게 그 계정을 따로 영문으로 만드시거나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없애버려야 할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오래 가는구나 이게.
그리고 팀 데스매치 이런 식이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또 GTA5에서 GTA에서 그러기 또 뭐한가? 그리고 사실 그것도 알아보고 싶긴 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 PC 영상 에디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은. 오 나이스. 다시 헬리콥터 카메라. 하나 타이어 날라갔네요. 이거 완전 미니게임 수준인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사람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계속해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진 않... 일단 나가보자. 얼마나 빠르게 방이 다시 잡힐 수 있나. 아니면 바로 그냥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 다른 종류의 미션. 예. 로딩. 여정 건너뛰기. 어떤 습격 임무와 피날레를 다시 플레이할 경우 특정 지점으로 가는 긴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지. 와우. 좋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PC 버전이라고 말하기엔 로딩 속도가 조금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웬만한 게임들에서는 10초를 넘기는 게 애초부터 이상한 거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와선. 네, 예, 비 대단하네요. 캐릭터가 젖는 것 같진 않은데 뭐 기름칠한 것보다 오히려 안 젖는 게 낫겠지. 자, 차가 이걸 지나간다 했을 때 설마. 오케이, 또 라디오가 아, damn it, 한 칸이었는데. Nope. 뭐. 오케이, 맵을 들어가 봐야 제가. 아, 이건 뭘까나. 데스매치. 제가 지금 전에 라스트 스탠딩. 오케이, 데스매치 한번 가보죠.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노.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으니까. 표시를 하려면은 탭키. 된 거야? 아니면 경. 오케이. 경유지, 오케이. 와치독스 그래픽 향상 모드를 깔고 나서 정도의 물... 아 물론 지금 시야... 물이 그냥 재생되고 있네요. 워낙 짧게 만들었다 보니까 거리를 한번... 오케이. 죄송합니다. 늘려보자 그래픽 거리 척도. 오케이, 이것도 그냥 다시 늘리고 변경하고 거리 척도 확장. 물이 바로 눈앞에서 불러와지는 일은 이제 예 없죠. 이렇게. 근데 확실히 엄청 느려졌네요. 엄청 느려졌어요. 5fps만 떨어지는 걸로도 충분히. 제 컴퓨터가 예 이제는 더 이상 상이 안 1년 전부터 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What? 고정이 됐어. No. 그 예 그래픽이 너무 그래픽이래요. 뭘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중간 단계로 맞춰놓은 게임이 그래픽을 30초 이상 로딩 걸릴 때가 있다는 건 거의. 그리고도 처음에 딱 불러올 때 1, 2분 걸리는 건 이해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메모리 카드 메모리에 다 이제는 들어갔을 테니까 로딩이 좀 빨라야 되는데 거기서도 예 엄청 느리다는 건. 뒤에 있는 적을 빠르게 조준해서 C를 누르고 다음 표적. 오케이.
1대1인가요 지금? 하 금방 끝나겠는데 이거? 저 오토바이는 상관없는 것 같고 목표 40. 오케이 빨간색 보인다. 레이더에서 당신의 화살표가 분홍색이 내가 포착이 되면 오케이. 이게 데스매치는 제대로 데스매치네요. 오케이. 아, 떨어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놉! 안 좋을... 오케이, 살았네. 오케이, 두 명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군요, 이거. 어디에 있는지, 뭐, 이렇게 위, 옥상 위로 한번? 방금 내가 돈 벌었다는 거야? 어, 빨간색. 바로 밑에 있네요. 제가 분홍색으로 변하면 상대방도 저를 봤다는 건데, 일단은, 어딨냐. 어? What?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를 죽인 사람이 아니었죠? Yep. 오케이. 아, 탭키가 사람 불러오는 거라면서 어떻게 다시 봐야 돼?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 못 보나? 그런 것 같네요. 어? 아, 컴온. 뭔가 장갑을 많이 꼈는지. 모든 플레이어 보기. 아, 댐. 가리고 있어. FPS가. 와, 왜 이렇게 회색 빛이 좀 이상한 색깔을 띠고 있지? 모르겠군요. 와. 아, 컴온. 위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케이, 지금쯤이라면은 게임 플레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계속 죽네요. 세 명은 100% 있고. 후! 처음으로 한 사람 잡았다. 아, 피. 지금 장갑을 한번 끼. 와우! 지금 위에 있나 또? 저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어. 지금 시간이 16분 남아있단 말이죠. 한 두 번만 더 죽고 나면은 예, 그만합시다. 충분히 안 것 같으니까. 예스! 이미 체력 떨어져 있는 사람 잡기. 방어구 입자. 어, 하나 먹고 나면 끝인가 보네요. 오케이. 1인칭으로 갈 수 있나? 완전 FPS다. 체력 회복. 아, 체력 회복에 좀 더 집중할 거 그랬구나. 장 방어구는 어차피 그렇게 오래 못 입으니까. 웹, 바이바이. 차 타가지고 예. 요리조리 잘 피하는 걸 감안하면 안 되겠죠?
저기 있네요. 마지막 빠른 리스폰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상님께서 순위 보는 건 제트키. 오케이. 43등급. 예. 오, 맵 키게 만들 수 있군요. 좋아요. 워, 노. 이렇게 회피 기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방금 잘못. 만 나가도록 하죠. 근데 일단 시간대가 문제인지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약간 아쉽네요. 물론 GTA 온라인을 한다는 데 있어서 그냥 데스매치 하고 싶은 사람도 없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 보자. 설정 어디서 나가야 되려나. 메뉴. 설마 못 나가는 건가? 갇힌 건가? 새 세션 찾기. 게임 종류는 게임 끄고 온라인 나가는 거 온라인 나가는 거고 이게 일단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의문사항인 게 지금까지 연결 상태가 다 좋은 게 느껴지고 있는데 아시아 쪽 구역만 따로 맞추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 연결 상태를 만들어 냈는데 정말로 잘 연결 상태가 보존되는 건지. 예, 이런 것도 약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최소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알아보려고 해야죠. 예, 미안님께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게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수준과 수준을 감안하면은 예, 정말 좋습니다. 약간 오케이, 여기서 바로 나가도 되니까 제가 그 와치독스 그래픽 향상 모드를 깔고 나서 어떤 모습인지 봤었는데 지금 좀 오래 전이긴 하지만 그때 인상이랑 그때 기억이랑 지금 현재 이 게임의 그래픽이랑 큰 차이는 없어. 아 왜? 컴온. 앞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때 그래픽이랑 텍스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돌리는데 잘해봤자 30 위아래, 예,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였던 걸 감안한다면 이거는 지금 예, 60에서 70까지. 게다가 이걸 최상으로 지금 돌린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텍스처가 예, 상급, 상으로 지금 맞춰놓았고요. 최상, 상, 중간, 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오케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말하는 것보다는 딴 데로 벗어납시다. 오케이, 이번에는 이렇게 또 다른 모드 한번 보려고 할까요? 그 강도하는 모드 지금 찾아보고 싶은데 보자, 있을라나? 강도 모드가 점령, 지상 레이스, 팀 데스매치, 항공 레이스, 바이크 레이스. 좀 더 내려갈 수 있네요. 다른 플레이어들도 와, 이렇게 많다. 문신 시술소, 커스텀, 라스트 엔딩, 데스매치, 세차, 관심 지역, 해상 레이스. 없네요, 근데. 그러면은 좀 점령은 아닐 것 같고. 비쿼이트 너. 영화 가면 너. 구현이 안 돼 있거나 제가 못 찾고 있거나. 야, 지금 뭐 게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 하니까 주워들은 것만 많고 콘솔 쪽에서 현 상태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 강도하는 게 아니면 파티를 메꿔서 딱 그 제한된 어차피 예. 아 근데 똑같은 방식일 텐데 방 생성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새로운 세션을 찾기 있는 걸 보면은 어쩌면 서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서버에 지금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24명 들어간 방 안에 제가 지금 들어온 건가? GTA 5 온라인이 어떤 방식의 온라인인지 제가
특별히 알아보려고 한 기억이 없어서 MMO 온라인 형식처럼 모두가 한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64명 인원 제한 이런 식인 건지도 몰라서 아마 상점에 들어가 보려고 할까? 아 상점 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Hello there. 이렇게 네, 총 이렇게 총. Hey. Hold on, please. I'm emptying it. 헤드셋에 대고 고함을 질러서 가방에 현금을 더 빨리 담게 하십시오. No. 그런 안.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을 다 꺼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지금 위협이라는 아이콘이 있네요. 오른쪽 하단에. 이게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오케이. 그럼 이제 빠져나가면 되겠지. 워! 헤이! 노! 으악! 경찰차가 날 보기 직전... 봤다. 돈은 사실 필요 없었는데 괜히 예 움직임이 다 부드럽고 고정만 됐으면 60fps로 떨어지는데 예 그거는 권장 사양보다 제가 지금 옵션을 지금 높여놨기 때문에 예 당연한 것 같아요. 개발자들과의 인터뷰에서 660GTX 갖고 있을 때 물론 CPU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 다 맞춰져 있을 때 1080p 60fps로 잘 예,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만큼이나 다른 것도 뭐 있나요? 리스펀 진행률 예. 그러면은 현재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은 이만 끝내도록 하죠. 누군가 쏴야지 경찰이 올려나? 네, 총알 다 떨어진다 이러다가 넵 내 발밖에 없어요 이런 경찰과 최후에 한 번 하고서 가려 했는데 아 그렇죠 그거 오케이 게임은 그만 보고 편집기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모르는데 그거를 한번 켜보려고 할까요? 편집기 그러면 온라인 일단 나가줘야 되겠죠? PC 버전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쉽게 찾을 수 없다면은 제가 아 잠시만 실행할 때 처음부터 밖으로 나갔어야 했던가 자 그럼 이럴 땐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죠 5 비디오 에디터 게임 내에서 가능한지 넙 광고 Grand Theft Auto Online. Use the action replay feature to capture the last few moments of gameplay. 이게 액션 리플레이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지금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What? 오케이. Okay. 예, 제가 이 영상을 봤었는데 그래서 액션 리플레이가 제가 생각했던 영상 저장으로 알고 지금 아직 구현이 안 된 건가? 그리고 Your son, 지금 스토리 James. 모드 들어왔다고 여기서부터 하네. 오케이. Come on. Come on. 액션 리플레이.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걸 켰을 때 막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떠야 하는데 원래. 방금. 오케이 아니구나. 오케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Nope. 3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잠시만 내가 설마 영상 쪽으로 들어와서 영상만 잡은 건가? 비디오는 다른 데 저장되나? 아
지금 무슨 영상인가를 확인하는 스크린샷이 폴더 내에 생성이 된 거고 편집기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제가 따로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편 아 오케이 그냥 편집기를 어떻게 편집기를 using the project timeline you can add arrange trim and string to yes editor provides a robust suite of recording and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how to 게임을 따로 실행했을 때 론처로는 싱글 플레이 모드, 그 다음에 온라인 모드, GTA 5 온라인 이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이거를 들어가야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방송에 렉이 지금 심하다라고 풀마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화면이 좀 번잡하게 움직일 동안 렉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예. 컴온 어떻게 편집 설마 싱글 플레이를 다 깨고 나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메인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 게임 종류 아니면은 지도상에서 어디 들어가야 되나? 오케이 단축키를 보자 단축키에 딱 있겠다 생각해보면 왜 내가 그걸 깜빡했지? 아, what? 오케이, 1번 보자, nope, 너 말고 오케이, 녹화, 액션 플레이, F2, 시작, F1, 적절한 등 2, 온라인으로 전환, F8 예, 온라인이랑 싱글 플레이랑 쫙쫙쫙 변화하는 거는 로딩 시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휴대전화 있으려나? 뭐 셀카 표정 시선 no GTA 올라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알아보니까는 게임 폴더 안에 별도의 실행 장치가 있는 거라면은 참 할 말이 없는데. 실행장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진짜 어디지? 락스타 편집기? Damn. 예, 오늘 생방송에서 지금 PC판으로 나온 GTA5에 돌아가고 말고 그냥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나마 살펴보는 거라서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인데 락스타 에디터 어떻게 킬 수 있나 보자 스팀 포럼 같은 데 가야지 직접 유저들이 질문하는 게 뜨겠다 스팀 커뮤니티 그 여러분의 질문 또한 아직도 당연히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게임 내에서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바 최대한 예, 알려드리려고 할 거고요 알아볼 수 있는 부분 또한 알아보려고 할 거고 와우 지금 28만 명이 지금 플레이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팀으로만 이렇게 비디오 에디터가 어디 있습니까? 스타트 메뉴에 있다고 하네요. 스타트 메뉴에 있다고? What? F1, 2, 3 그 액션 그걸 이용해서 실행하고 말고 있는데
GTA 아 설마 이거 왼쪽으로 설마 나 지금까지 바보 같은 오 마이 Damn. 이럴 아 화살표가 있는 게 단순히 다섯 개 왔다 갔다 하는 건 줄 알았더만 예 이런 식으로 씨. 알겠습니다 스타 편집기 한번 들어가 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보자 아, 동영상 갤러리 지금 nope 내가 지금까지 내보낸 게 없다고 클립 관리라면 예 지금까지 저장했던 거 아까 한번 요거였나 예, 길이까지 다 나오네 10초 미리 보기 저장되지 않은 내용은 오케이 다른 지점을 원한다면 M을 눌러 마커 해당 위치의 카메라 앵글을 바꾸세요.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이게 10초죠. 10초짜리 이게 마지막 건데 용량 아까 옵션 창에서 얼마만큼 이 에디터의 용량을 할당할 건지 또한 정할 수 있었는데 보자 아까 그 클립 파일의 크기가 엄청 작다는 거에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프랩스보다 훨씬 잘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프랩스로 60fps 저장을 해버리면 벌써부터 최소한 1기가 예 10초면은 1기가 아, 예 최소한 몇백 메가는 100% 나가는데 와 근데 이거 불러오는 게 이렇게 길면은 또 용량이 작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아, 물론 제가 뭐 방송도 하고 있고 지금 창을 지금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디에 처리가 할당되고 있는지도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감안해야 되면서도 예 10메가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초에 1메가죠 그럼 엄청 좋은 건데 오, 오케이 그러면 M키를 누려서 마크를 한다고 잘못 봤나? M키가 아니었나? 오케이 H가 허드고 오 마우스 휠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그 밀고 있는 그 기능 중 하나죠 PC 버전에서 영상 제작하고 싶으신 분이나 영상 제작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이미 이걸 통해 가지고 짧은 그 뭘까요 뭐 영화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예. 어떤 전문 영상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단가 왔다 회전시키는 게 뭔가 한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던 것 같은데 M키가 아니라 N? 다 눌러봐야지 뭐 Nope 없어요 그게 아까 전에 뭐 한다는 게 그 얘기를 잘 도움말을 잘 들을 거였 튜토리얼 살펴볼 만큼이라면 안 하는 게 낫고 새롭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클립을 추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만 변경할 수 있나 대놓고 뭘 물론 게리스 모드 게리 모드 또는 그 밸브에서 내놓고 있는 그 영화 제작 툴 그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막 인물들 배치하고 어떤 애니메이션 취하고 막 이런 것도 변경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보자 클립을 편집 오케이 여기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시려고 할 것 같은데 10MB 또 다운 로딩이 또 30초 게임 화면을 작게 하지 말아 보고 기다려 봅시다 예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말도 안 됐지 오케이 카메라 게임 카메라 자유 카메라 플레이어 1, 2 You're blocking the streets. 오케이 지금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오케이 여기서 M 키 누르니까 일정한 지점에 대해서 예, 마크를 해주네요. 그럼 여기도 마크하고. 여기서. 이거 지금 끝에 번호가 안 보이니? 필드 심도 초점 어디 맞추는 건지 이런 거군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지? 저장 F5 Negative
son of a gun. Aha.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이용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이걸 이용해서 저도 뭔가 영상 하나 만들면 재밌겠는데, 앵커 타임라인 텍스트나 오디오의 정밀한 배치를 돕기 위해 앵커 지점이 썸네일 위치 속도 오케이 지금 이렇게 한 걸로 뭐 도망가는 듯한 근데 이거는 오케이 예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비록 건든 게 굉장히 얕게 들어간 거지만은 예 카메라의 위치만 바꾸는 거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 초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스코트 아 그 다음에 원하는 음악 또한 중간중간에 삽입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텍스트도 있고 강력하다고 하니까요 영상 제작 기능들이 이 게임에 맞춰져 있는 한계에서는 한번 충분히 이 게임의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거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오늘 GTA5는 이만 제가 이거에 빠져있는 사이에 또 다른 질문이 있나 볼까요? 제가 이제는 게임 플레이하는 도중에 녹화를 해두니까는 그걸 통해가지고 지금 풀마님이 녹화된 영상인지 카메라 위치까지 조작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아마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전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서 이제는 마음대로 팍팍 바꿔나갈 수 있겠고요. 예, 오늘 GTA5 그러면은 플레이하는 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제가 당연히 따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렛츠플레이를 통해서 스토리라인을 이어가 볼 텐데 오늘은 이제는 오늘 14일날 GTA5 PC판이 출시된 거를 기념하면서 를 기점으로 얼마나 제 컴퓨터에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제 컴퓨터 사양 지금 채널 여러 곳에서 이제 확인 가능한데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하셔서 자기의 컴퓨터에서 얼마나 잘 돌아갈지 말지 예,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은 오늘 좋은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딱 지금 끄지 않아도 되면서도 텍스처는 뭐 높아 아 보통이 최하구나. 그러면 예 최하 텍스처에서 제가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였군요. 아 이 중에서 하나쯤은 껐다 켜야 되게 만들 것 같은데. 예 지금 올려놓은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텍스처가 가장 그 메모리 차지하는 것 때문에 문제였지. 제가 녹화를 할 때 60fps를 유지하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협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예 전혀 보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영상은 아닐 거고요. 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있었군요. 오케이 최하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껐다 켜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예 그냥 끝내도록 하죠. 오늘 생방송 지금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현님께서 유튜브에 다시 올릴 건지 물어보시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들 그 개별적인 게임별로 제가 따로따로 다 게임만 다루는 식으로 업로드 하니까요. 이틀에서 3일 정도 후 올라갈 거 지금 다 못 보신 분들 보시면 되겠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계속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